아직도 내 가슴에 아련한 추억이 남아있어. 이 밤 그때를 그려보네. 당신의 목소리로 나를 데려가줘요. 이 밤에 꿈길까지. 최백호의 낭만시대. 가요계의 바람같은 사나이. 저하고는 용호상박 김범룡 최백호. 네, 안녕하세요. 김범룡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예. 네, 형님 건강하신 모습 보니까 좋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죠. 김범룡 씨한테는 네. 건강에 대해서 묻지 않게 돼요. 워낙 건강한 편이에요 좀. 예, 예. 근데 아무래도 뭐 건강 말고 그냥 돈이 잘 돈벌이가 어떠시냐 이렇게 물어야 돼. 이게 어차피 많이 벌어나 조금 벌어나 이제 한계가 있는 이제 그렇죠. 있는 그런 상태니까 그러니까 돈보다는 이제 건강 같아요 진짜 화두가. 이제 와서 무슨 대박이 하나 빵 터진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어요 요즘 네, 세상. 물론이죠. 네, 세상이 있지만, 바뀌었어요. 그거 대박을 바란다는 자체가 피곤해지고. 맞아요. 조금 좀 피곤해지고 그러니까 힘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젊었을 때는 네. 그걸 쓸 때 뭔가 대박이 하나 터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고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런 마음으로 쓰지는 않았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죠? 아, 예. 그런 의식이 돼. 노리는 마음이 있지. 맞아요.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좀 좋은 노래. 지금은 그냥 자연스럽게 네. 이게 아이템이 나오면은 한번 그냥 써보고 또 네. 얼마 전에도 또 곡 하나 냈죠.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박 내려고 된 게 아니고 그냥 그런 곡이 쓰고 싶어져서 이렇게 냈어요. 네네. 네. 네. 대박이 의식을 한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우연히 제가 이제 제작을 했었잖아요. 제작자로서 이름을 날 때는. 어떤 곡을 하고 시리를 다 읽으면서 어느 정도 그것도 읽고 또 이제 그걸 좀 하면서 이렇게 리듬 타는 것 이렇게 고 리듬을 이제 시리 리듬을 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있었는데 요즘은 시리들 못 읽겠고 네네. 또 가요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는 거죠. 오. 근데 김범룡 씨가 직접 부른 노래도 있지만. 다른 가수들한테 준 게 굉장히 많잖아요. 네, 뭐 굉장히 많은, 하여튼 많이 좀 줬는데 네. 다행히 잘 되니까 많은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많이 준 건 아닌데 다 잘 됐더라고 이상하게. 네, 네. 저작권료가 꽤 네, 많이 나와요. 야, 저작권료 네. 많이 나와요 이렇게 네, 돼요. 아니 제 생각에는 네. 한 것보다는 많이 나오는 것 같아. 내가 그렇게 뭐가 많이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아, 네. 그래도 네, 거기에 비해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전혜님이 어쩜 제가 어릴 때 TBS 뵐 때랑 지금이랑 변함이 없으신 아, 그건 지금 저희들 카메라가 화질이 쓱 좋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닌가. 김범룡 씨 제가 봐왔던 김범룡 씨는 예전에 비해서는 참 예전엔 어린 소년 같았어요. 그죠? 아, 탱글탱글하고 아주 그랬는데 이제 조금 중년 같아요 이제. 아, 아니 근데 그게 네. 잘 이렇게 멋지게 예, 그 익어간다. 아 그렇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네. 느낌이에요. 다 선배님 제가 항상 선배님들 만나면 건강을 이렇게 보고 하는데 네. 선배님들이 굳건하셔야 이제 그렇게 타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배님들이 이렇게 좀 잘못된 일이 있거나 그러면은. 네네. 그만큼 무너지는 것 같아요 앞에 그렇소. 방패가 네, 맞아요 네. 좋은 선배가 있어요 네. 좋은 선배가 있는 어떤 분야든 좋은 맞습니다. 선배가 계셔야 되는데 네. 우리 세상에 좋은 선배를 만들어주질 않아요 선배가 뭐가 없어 그냥 잘나가면 가라 아니에요 저는 좀 일단은 백호 형님이 더 건강하게 오랫동안 활동하셔야 되고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새 노래를 냈습니다
네. 별밤이라는 노래 그냥 별밤. 냈어요. 별밤. 네. 재밌네요. 제목이. 네. 언제 만드신 거예요? 이거 뭐 작년에 만들었고 작년 말에 한 4개월 됐나요 이제? 아, 네. 네. 그거 막 본격적으로 PR을 한다든지 이런 건 없잖아요. 요즘. 네, 그냥 냈어요. 그냥 내놓고. 네. 던져놔 보고 입질이 오나. 아니 그냥 히트할 뭐 하고 노래에서 낸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옛날 80년대 스타일 노래 한번 부르고 싶더라고. 아, 그래서 아, 왜 요즘 나오는 거 80년대 그때 정서가 많이 없으니까 없죠. 나라 이거 이런 거 한번 내 내보자 그러고 냈어요. 아, 예, 기대가 되는데 오늘 라이브로 네. 드리겠습니다. 자, 별밤이라는 노래입니다. 당신과 머물고 싶어요. 별이 빛나는 밤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당신도 어딘가에서 저 별을 보고 있겠죠. 내 생각 하고 있나요? 혹시 나를 잊었나요? 가끔은 아주 가끔은 하늘을 보고 울기도 하죠. 이별을 참 아프네요. 잊을 수도 없어요. 당신과 머물고 싶어요. 별이 빛나는 밤에 곁에 있고만 싶어요. 그것뿐이죠. 그뿐이죠. 아주 가끔은 하늘을 보고 울기도 하죠. 이별차 아프네요. 잊을 수도 없어요. 당신과 별이 빛나는 밤에 그저 곁에 있고만 싶어요. 그것뿐이죠. 그뿐이죠. 그저 곁에 있고만 싶어요. 그것뿐이죠. 그뿐이죠. 그것뿐이죠. 그뿐이죠.
엄정 씨의 새 노래 별밤 제목을 참 잘 정하신 것 같아요. 네. 별밤이라는 제목도 좋고 중간에 별이 빛나는 밤에란 그 가사도 그렇고 네. 가끔은 아주 가끔은 이런 가사가 탁 네, 그 작사는 이제 이거 어떤 분이 주셔갖고 아 그래요. 제가 같이 네. 다듬어서 제 스타일로 이렇게 만들어. 아, 좋네요. 네. 그 제가 이제 직접 옆에 김범용 씨가 노래하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이 모니터 앞에 모니터가 있어 모니터를 통해서 보니까 네. 20대 초반에 그, 그 폼이 나옵니다. 이승님 노래하는 폼도 예전하시네요. 약간 앞뒤로 흔들흔들. 황은정님 별밤 감성을 자극하는 목소리가 국보급입니다. 백경연님 비오는 밤 감성해졌네요. 정미애님 정말 변함 없으세요. 목소리는 더 진해져서 더 좋아요. 이 그 가수들이 나 관리를 목 관리를 잘하면 나이가 들수록 훨씬 소리가 더 짙어지잖아요. 이구사님은 예. 중1 때부터 지금까지 범용 오빠 바라기로 살고 있답니다. 범용 오빠는 갈수록 더 젊어지는데 비결이 뭘까요? 그냥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김범용 씨 하면 참 부지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네, 네. 만날 때마다 야, 이 사람 참 부지런하구나. 그리고 적극적이고 매사에 네. 원래 성격이 좀 그런. 다른 거는 모르는데 제 음악에 관해서는 좀 많이 부지런한 편이고 또 남이 안 하는 거, 또 남이 이런 거 하면 아, 난 이렇게 하면 어떡해.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그렇죠. 많이 하고 네, 조금은 네. 좀 적극적인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다른 거는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아, 게으른 것 같아요. 다른 아, 거는. 그래요? 네. 아, 제작자로서도 오랫동안 그죠? 네. 일년전에 가수들 어떤 가수들을 키우시죠? 진심원 대표적인 게 진심원 씨들이고요. 아, 진심원을 김범용 씨가 네. 오, 이제는 뭐 진심원 씨도 제작자로. 네, 저한테 다 배워갖고 하나 가르쳐주면 열을 나는 친구라 그 작곡하고 작사하는 것도 저한테 배웠어요. 그렇죠, 스타일이 네. 조금 비슷해요, 그죠? 네, 저 쫓아다니면서 하도 쫓아다니니까 네. 가르쳐주게 되더라고. 그러니까는 본인이 그걸 본인이 그 복이 있는 것 같아요. 복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녹음하는 방법부터 뭐 여러 가지 뭐 곡 만드는 거, 가사 쓰는 법. 예. 이렇게 했더니 본인이 알아서 나중에는 다 알아서 하더라고. 근데 요즘에도 만들면요 저한테 네. 갖고 와요. 검수를 받아요 일단. 그거를 한 10년 이상 그렇게 검수를 받았어요. 그건 스승이군요. 그래. 네, 그래서 검수 받고 그 말대로 하고 그다음 요즘에는 이제 에, 작품만 띡 보내지 이메일로. 네, 그럼 이제 그것도 검수 받고. 많이 컸네. 안 들고. 그 정도만 해도 고마워요. 요즘 맞아요. 옛날에 이제 직접 와서 했는데. 보내요. 예. 세상이 좋아져갖고. 예, 그래서 좋아진 건지 아니면 좀 그런 면이 뭐 편하고 그래 뭐 뭘 와 그냥 보내 톡으로 예, 보내 뭐 이런 식으로 예. 음원도 이제 예. 그렇게 주고 받는데 예. 편하긴 한데 사람 관계가 조금씩 조금씩. 네, 사람 맛은 없어요. 자주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좀 맛은 없어요. 좀 외로워지는 것 같아 점점. 그렇죠. 조금은 핑계 끼며 만나게 되고 만나다 보면 또 정을 나누잖아. 스킨십이 네. 생기잖아. 맞아요. 거기서 오는 행복감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좀 좋은 게 있으면 또 나빠지는 게 그런 점이 좀 나빠지는 것 같아요. 나쁘다는 게 많아요. 그래 네. 이렇게 인터넷이 이렇게 뭐 그 문화가 발달하면서 네. 좋아진 면도 편리해진 점은 있는데 마음은 조금씩 비어가는 것 같아요. 대신에 저는 안 좋아요. 다시 옛날로 돌아갔어.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 70년대가 참 좋았어요. 70년대는 꼭 껴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뭐 할 얘기도 많고 듣고 싶은 노래들도 많고. 1063님이 김범용 오라버니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별밤 노래 너무 좋네요. 80년대 이 빛나는 밤에 아 별이 빛나는 밤에 듣고 자란 소녀랍니다. 김범용 오라버니 별밤 들으니 10대 소녀의 감성이 앞으로 100년만 더 노래해 주세요. 파주에서 쩡임. 예.
100년 그 1064노의 100년을 살면 저도 100년 또 노래할게요. 공평하다. 예. 그렇습니다. 이덕래님은 봄용어라보니 반갑습니다. 진짜 좋아했어요. 제 여동생은 이용님 좋아했는데 서로 더 잘생겼다고 매일매일 싸웠다. 한 번은 동생이 범용님 흉을 보길래 그날은 머리치 잡고 격하게 싸우기까지 했던 기억이 추억이 되어 떠오르네요. 어. 예, 자매끼리 또 옛날에 싸움 많이 했어. 그죠. 옛날에 형제끼리도 싸우고 팬들끼리도 싸움 많이 했어. 친구들끼리도 많이 싸웠거든. 네. 뭐 그러니까 네. 이게 방법이 표현하는 방법이 지금 같지는 않았어요. 좀 직선적이었지. 팬클럽도 그러고 전체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 어휴. 참. 또 그런 면에서는 좋아졌어요. 자 노래 한 곡 더 부탁드려도 네. 될까요? 이 노래 안 들을 수 없죠. 뭐 부를까요? 바람 바람 바람. 아,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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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네. 뒤뚜라미 웃고 산새도 지저귀는데 내림은 오시지는 않고 어둠 많이 짙어가네. 저 멀리엔 기타 소리 귓가에 들려오는데 언제 님은 오시려나. 바람만 휘날이 부네. 내림은 바람이란가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오늘도 잠 못 이루고 어둠 속에 잠기네. 그때 이름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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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나를 엿놓고 가는 바람 창가에 우두커니 앉아 어두운 창밖 바라보면 힘없는 내 손 잡아주면 님은 곧 오실 것 같아. 저 멀리엔 교회의 종소리 귓가에 들려오는데 언제님은 오시려나. 바람만 휘날이 부네. 내리는 바람이란가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오늘도 잠 못 이루고 속에 잠기네. 그때 이름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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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그때 이름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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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향한 놓고 가는 바람 나를 향한 놓고 가는 바람. 와, 이 노래는 정말 예, 정말 좋아하는 노래인데 박혜숙님 고3 아들도 흥얼거리는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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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경현님 그 이곡은 직접 만드신 거잖아요. 네네. 예, 대학교 때 만들었죠. 오. 그런데 이 88 서울 올림픽 개막식 간 선수단 입장. 네네. 입장할 때 네. 제곡만 나온 게 아니고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한 곡으로 그렇죠. 나왔죠. 아. 또 대단한 또 영광입니다. 글쎄요. 언제 네. 하필 그 노래가 인기 있을 때 올림픽 하는 바람에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런 것도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가수의 운, 네. 사람의 운이에요. 그죠? 네, 네. 예, 시류를 시류를 탄다는 표현하고 다르구나. 6월 달에 혜은이 씨와 공연하네요. 네. 작년에 최성우 씨랑 좀 많이 했는데
작년에 최성수 씨. 네. 아, 예. 우리는 이제 누나를 내가 제가 너무 또 존경하고 좋아하고 정말 인간적이고 그래요 너무 착해서. 네, 아주 멋진 누나예요. 너무 착해서. 네. 걱정이 되는. 네. 아, 이제 혼자 이제 좀 세졌어요 요즘에. 아, 자기 주장도 세지고. 아, 난 너무 좋아요 그게. 16주년 네. 축하해주러 이제 저 강부자 선생님하고 같이 나오셨어요. 네. 네.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좋아진 것 같아요. 그게 더 오히려. 그게 그렇겠죠. 이제 네. 세상사도 많이 겪었으니까. 네. 그래. 그래 남자 너희들도 반해. 뭐 이제 이렇게 네. 결론을 얻은 것 같아요. 네. 혜원이 씨하고. 혜원이 씨하고 공연 6월 27일 목요일 날 네. 마포 아트센터에서 합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굉장히 궁금한 게 네. 어떻게 진행을 할까 두 분이 그 콘서트를 아 콘서트 하면은 그 일단은 반반씩 해요 또 같이 하는 부분도 있고 시간을 네 일단 네. 이제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을 네. 그게 더 자유스럽고 좋더라고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도 내가 섞어서 한번 해봤더니 오히려 그거보다는 가수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게 맞아요. 좋더라고요 섞어서 하는 것보다는 순서를 뭐 김범용 씨가 먼저 하고 혜은이 씨가 하고 네. 또 뒤에 나와서 네, 같이 올려서 노래도 네. 하고 예 저도 짧게 짧게는 뭐 그렇게 해봤는데 장사익 선생하고 둘이 있어요. 저 진짜 잘 어울렸겠다. 제가 먼저 하고 이제 장사익 선생하고 님 쪽 넘어갈 때 봄나라인 간다 둘이 있어요. 그러면 좋더라고요. 그랬더니 작품이네 진짜. 그래서 제가 장사익 선생 보고 이제 목도 가고 두 시간 혼자 그분 노래가 쉬운 노래 아니죠. 아, 그럼 목을 와 써야 되는데 그래 이제 예전에 그랬어요. 나이 들면 저하고 전국 투어는 합시다. 그때 세계 듣질 않아요. 워낙 뭐 소리가 좋았을 때니까 터져 나가니까 요즘은 조금 눈치를 보는 기운 떨어지고 이러니까 야 하여튼 혜은이 씨와의 또 콘서트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고봉정님 언제인가 1995년 봄에 신문을 돌리면서 들은 바람 바람 바람은 인생의 새로운 바람이었고 그것 때문에 정말 바람이 내 인생이었고 아직도 그러합니다. 바람 같은 인생. 고봉정님. 네. 그리고 한재현님이 김범용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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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가 저렇게 어떻던 노래. 그대 이름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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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얼거리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네. 아 지금 안 계시나 봅니다. 그죠? 아. 음악 좋아하는 음악을 보면 세대가 나오죠. 맞아요. 네. 그 제 친구들 제 또래 친구들이 어떤 데 간 후 이제 노래방에 같이 간다든지 네. 요즘 아주 젊은 친구들 노래를 딱 부르는데 그게 멋인 줄 알고 부르는데 나는 이야 속으로 너는 임마 내 노래 부르는 애들 뭔 젊은 애들 그게 야 아, 소화가 돼요 노래가 그 잘하는 친구들 있어요 근데 저 멋있잖아요 그러면 젊었을 때 저하고 같이 노래를 같이 했던 기타 치우면서 원래 음악을 하셨네 로 음악을 한 건 아닌데 가수가 되려는 꿈은 안 꿨는데 노래 아주 잘했던 친구였는데 그런 친구들 요즘 젊은 나도 들어보지도 못한 노래 가지고 와가지고 예 대단하네 예 자 현아란 노래 들으면서 3부로 갑니다 현아 쓸쓸한 밤길 나 홀로 걸어봤지 현아 부른 바람이 너무도 작 우리의 사랑 노래 우리의 소중한 얘기를 잊었던 사랑이 다시 찾아와 언제나 영원 낭만 시대
네, 낭만 시대입니다. 김범용 씨와 같이 노래 듣고 얘기 나누고 예, 이 보라를 하니까 그 광고 나가는 시간에 우리 둘이 얘기 나누는 그 내용은 못 들으시죠? 네. 아, 좀 그 내용까지 다 들으시나? 굉장히 야한 얘기를 많이 했네. 예. 하여튼요, 아, 참 대단합니다. 그 그림을 원래 미술 하셨다고요? 네, 지금 아니 근데 최복고 그 형님은 지금 전시회 몇 번 했어요? 전시회는 한 6번 정도. 아, 많이 하셨네요. 네. 많이 많이 파셨나요? 어, 그림은 이제 네. 제가 전시를 하면 네.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전화를 안 받습니다. 거의 강매니까. 그래가지고 네. 초반에 많이 팔았어요. 네. 그림을.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그림을 팔아서 뭐 제가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일에. 네, 네. 하여튼 기부도 하시고. 예, 예. 네. 그런 그리고 제가 운영하던 그 인디밴드들을 위한 시설이 아, 있었는데 그게 이제 자금으로도 쓰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재미로 이제 그러니까 강매를 할 명분이 있잖아요. 명분이 있지. 예. 야, 이거 왔어 좀 사라. 그걸 바가지 씌워가지고. 예. 바가지가 아니죠. 아, 바가지죠. 제 그림을 엄청나게 비싸게 팔았으니까. 예. 지금 그 저도 친구들이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 미술, 예. 그 작업실까지 해놨는데 원래 미술 공부를 네, 하셨잖아요. 전공했었죠. 전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바빠져갖고 지금 차일피를 미루고 있으면서 지금 시작점을 어디로 할 수 있을까 그 한 시점입니다 지금. 아, 지금 딱 좋은데요. 하기 시작하면은 완전히 물고 늘어질까 봐. 약간 그래. 겁나는 것도 있어요 마음에. 뭐가 그 음악적으로 소홀해질까 봐. 아유, 전혀 감이 없어요. 아, 그럴까요? 저는 제 조그만 작업실 있는데 네, 네. 이제 이제라고 이렇게 네. 이쪽에 있고 의자를 딱 돌리면 피아노하고 기타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도 하는 거죠. 그림 그리다 지루하면 이쪽으로 넘어. 그와다 잘 막히면 그림을 그려. 그렇게 하면 저는 그 시간 저는 미술은 뭐 전공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시간이 참 좋아요 우선. 맞아요 좋아요. 네. 그 뭐 그림 그리 너무 시간은, 빠져서 탈이죠. 뭐. 어 아니 빠져야죠. 네, 빠져야죠. 한번 해보세요. 기대해야 되는데 그 네, 포기하기는 너무 아까운. 아 포기는 안 하고 싶어요. 좀 작품은 남기고 싶어요. 아, 작품도 지금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없어요 지금. 해놓은 게 없어요 요즘에. 아 그래요? 다 있던 거 다 가져가고 사람들이 남은 게 없어요. 오 기대가 됩니다. 예. 어떤 그림이 나올까? 바람 예, 구상만 계속해요 지금. 네, 하여튼 그 이건 실례지만 아직도 데뷔 시절의 키를 유지하나요? 그 곡을? 네, 조금 내리나요? 전체적으로는 유지하는 편이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일종의 몇 곡은 좀 내린 것도 있고. 바람 같은 거는 보니까 원키로 원키가 네, 네. 원키로 하는데 내년부터는 좀 반키 내릴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와, 아니 지금 그 키로 한다는 것도 대단해요. 네, 지금 저게 B까지 올라거든요. 아 위에요. 네. 아, B까지 올라. 네. 우와. 근데 B가 나 힘든데 이 노래는 되는 거야. 하도 불러갖고. 특별히 뭐 관리하거나 이러지 않죠. 네,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좀 건강 관리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 그렇죠. 그냥 건강 관리하면은 목소리 관리하는 것 같고. 근데 철칙으로 삼는 게 술을 조금이라도 맥주 한 잔이라도 먹으면 노래를 전혀 안 하는 거. 아. 그게 정말 제일 안 좋은 게 그거거든. 맞아요. 그리고 피곤할 때. 뭐 어쩔 수 없이 뭐 무대 쓸 때는 뭐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에는 쓸데없이 그 피곤할 때 노래 뭐 많이 부른다거나 뭐 목소리를 잘 안 쓰려고 그러죠. 그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예. 또 오래됐어요 그거는. 특히 술 마신 거는 안 하는 게죠. 네. 예. 그럼 성대에 그 알코올이 젖어가지고 알코올을 젖은 상태에 이런 목을 많이 쓰게 되면 그거는 진짜 금방 또 네. 그거 완전히 나죠. 그냥 망가뜨리는 거죠. 악기를. 네. 그래요. 뭔가 비법이 있다는 거죠. 예. 하여튼요. 아, 이 노래를 오늘 라이브를 너무 많이
부탁하는데 아, 괜찮습니까? 네. 아니 뭐 좀 소리 나올 때 해야지 소리 또 안 나올 때 아, 못 하잖아요. 이 노래를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고 아, 네. 미국의 휴스턴에서 찐 청취자 원종탁님. 와 멀리서도 예, 김범용 씨의 예, 팬입니다. 4437님은 88년도 고3 때 바람에 빠져서 대학 떨어졌대요. 이제는 인생길로 위로받고 있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예, 일단. 인생길이란 김범용 씨의 노래 라이브로 듣습니다. 예. 꽃게길 가다가 돌아서는 막다른 걸 먹기 돌고 도는 이 세상 사연 많은 내 인생 어느도 홀로 외로이 간다 아 마음 하나 못 비우고 지압도 모르면서 왜 이리 근심으로 사는가 욕심내지 않기를 미워하지 않기를 서두르지 않기를 어렵지 않아 시장길 향기로운 꽃길 답답하고 답답한 꽉 막힌 서울길 돌고 도는 이 세상 사연 많은 내 인생 오늘도 홀로 외로이 간다 아 마음 하나 못 비우고 지압도 모르면서 왜 이리 근심으로 사는가 욕심내지 않기를 미워하지 않기를 서두르지 않기를 길, 예, 민성재님 와우 인생길 신난다. 최성욱님 멋져요. 그리고 그 박지혜님 가사가 마음에 딱 새겨집니다. 노랫말처럼 다 내려놓는 법부터 배워야겠네요. 조경옥님은 친구 딸 결혼식에 신부 아빠가 인생길을 너무 잘 불러서 김범용 씨 노래라는 것을 알았어요.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김순인님 백호라버님께서는 익어간다는 표현을 싫어하신 줄 알았는데 사용하시네요. 아, 그 제가 그 노사연 노래 중에 뭐 하다가 뒤에 익어가는 겁니다 한 그건 조금 다른 의미가 아닌가요? 그렇지만 아까 김범용 씨를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잘 익어간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노사연 씨 노래 중에 뭐 익어가는 네. 겁니다 하는 네네, 뭐. 그 노래를 들으면 왠지 제가 농담으로 찜통에 들어간 느낌이 그런 말씀을 간혹 드렸기 때문에 바로 지적을 해주십니다. 야 감사합니다. 네. 아 그 아니 변성기를 안 거쳤다고요? 제가 목이 네. 어떻게 변성기 제가 생각해도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서 그 이상하게 왜 좀 다른 사람보다 좀 오래 가는 것 같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변성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 그 보통 방학 끝나고 나면 목소리 다 변해서 맞아요, 어, 소리 나잖아요. 예, 예. 애기 목소리 내다가. 근데 전 그런 기억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 그거는 그 혜택을 받은 게 아닌가. 예, 큰 혜택이죠. 그래서 조금 예. 오히려 어렸을 때 너무 얇았었는데 소리가 오히려 지금 톤이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좀 그 영향 그 영향을 받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 참 와 아까 저 바람 부를 때 어유 이걸 그냥 오리지널 키로 부르네 이런 그런 네. 느낌 들었거든요. 네. 어. 여염이라는 후배가 또 뒤에 음원을 냈습니다. 네, 네. 여염이. 예. 어 이거 친구가 참 그 우리 이제 자식 또래인데. 그렇죠. 네. 그 음악성이 굉장하더라고. 어, 어, 예. 그 리듬을 내가 야 이건 이쪽 리듬으로 가지 말고 이렇게 이런 리듬으로 타보자 하니까 금세 그냥 저절로 되더라고. 어. 그리고 음정도 네. 여기서 이렇게 금세 되고 그래서 어 처음 봤어요. 그래서 네네. 그 같이 이제 관심이 있어서 그 친구랑 친하게 지내면서 네네. 이제 그 친구가 운영한 그 나오는 그 요요미 TV인가? 아, 그럼 거기도 내가 출연도 하면서 아, 음원도 같이도 내기도 하고 하고 아, 후배들하고 작업하는 듀엣도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 또 후배들한테 배우는 점도 있잖아요, 그죠? 아 그럼요. 그 요즘에 친구들은 우리 때처럼 넉넉히 음악 그러니까 우리 때도 열심히 했지만 네. 어우, 더 치열해져 갖고 정말 철저철미하게 해야 되더라고. 우리 시대는 술 마시고 다 마시고 우리는 그래도 나름대로 순수했어요. 그래서 그죠? 요즘 가수들 만나면 눈이 반짝반짝해. 맞아요. 우리 눈 반짝반짝한 가수 많이 없었어. 완전히 프로야. 정말 프로야. 네. 요즘 아 이게 프로구나. 우리는 막 아유 순진에 빠져가지고 뭐가 참 그랬던 시절에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 게 참. 그럼요. 예, 기적이죠. 근데 네, 그 아무튼 좀 재밌었고요. 그렇게 예, 해서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네. 그 같이 부른 노래가 제목이 아 그대에겐 그대만의 향기가 있어. 이 곡은 원래 제가 불렀던 씨가? 노래인데 아 그걸 듀엣으로 음원을 냈어요. 와 궁금하네요. 그 후배들하고 작업은 저도 몇 번 했거든요. 네네. 했는데 아 색다른 경험이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에서 또 다른 어떤 네. 예, 세계를. 아니, 음악이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 표현을 다른 나라의 여행, 다른 도시의 여행 같은 느낌. 네. 이라고 많이 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것도 또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부지런해야 되고 또. 부지런한 건 네. 김범용 씨는 정말 부지런하다. 와. 아니 이제 음악을 좋아하는 것 같아 내가 음악적으로는 그것도 건강하니까 가능한 거 맞아요. 예. 자 라이브로 한 곡도 정말 우리 시간 나와서 네 곡을 라이브로 하는 가수는 아, 부르죠 뭐. 예. 아 불꽃처럼 할게요. 불꽃처럼이란 노래 부탁드립니다.
이모시네. 빛난다면서 저 멀리로 갔니. 내가 보고파 오시는가. 오 진저 이별 후에야 사랑은 다시 피어나나. 외로움도 슬픔도 이제는 안녕. 거센 바람 불어도 꺼지지 않는 영원히 타오르는 불꽃들이라. 외로움도 슬픔도 이제는 안녕. 거센 바람 불어도 꺼지지 않는 영원히 타오르는 불꽃들이라. 랄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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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그 20대 그 모습이 전혀 변하지 않고 갱년기 없이 갱년기 보내는 노래 불꽃처럼 백경연님 조원혜님 엉덩이를 붙일 수 없게 만드시네요. 황은정님은 중년의 섹시함은 이런 것이다. 역시 명품 가수 범용 오빠 불꽃처럼 대박입니다. 강성배님 와 옛날 생각나네요. 세월이 지나도 노래는 추억. 그 시절 다시 떠올리게 하는 마력. 예, 지금 들어도 역시 좋네요. 그렇습니다. 세대 통합 장르 불문 레전드 갑 최성훈. 예. 네. 자, 일단은 혜은이 씨와의 공연이 잘 돼야 됩니다. 그죠? 그 공연을 성공시켜야 되고. 예, 매진 되겠죠. 아. 네. 우리 혜은 이 누나의 파워가 있는데. 아, 혜은이 씨하고는 저하고는 혜은이 씨 한창 막 휩쓸 때. 네, 네. 그 한동안 휩쓸었잖아요. 아유, 가수왕도 하고 막. 그때 전국 리사이틀 네, 다닐 네. 때 제가 게스트였어요. 게스트 저하고 기록윤 선생님. 아. 두 사람이 이제 전국. 기훈 선생님 섹스폰 그때 하셨나요? 예, 섹스폰 연주하시고, 예. 네. 그 지휘도 하시고. 네, 지휘하시고. 그 6개월 버스를 타고 아. 같이 버스를 타고 다녀요. 아. 전국을 그 매일 공연하는 거죠. 아. 근데 그게 그 생활이 지금 생각 정말 낭만적이었어요. 아, 그렇지. 그냥 여관에서 식으로 다니니까. 여관에서 하고 버스 같이 밥 먹고 이제 그 쇼 단장. 네. 옛날에 유명한 3A 쇼라고 있었어요. 네. AAA. 네. 그 단장님께서 하루에 2,500명만 넘으면 관객이
매일 술을 사준다. 젊을 때 한창 술 마실 때 28 매일 2,500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어. 극장 공연을 많이 하면 5회씩 했어요. 하루에. 어. 그러니까 2층에서 사람이 두루루 떨어져요. 아. 그 밑에 사람이 많아서 안 다쳐. 그래서 매일 술을 기록윤 선생님이 또 술 세셨거든요. 어. 아, 그때가 정말 자, 그럼 이제 이번 마포에서 콘서트는 걱정을 안 하겠습니다. 네. 저도 갈 수 있으면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새 노래. 이제 앨범을 내지 않고 그죠? 네, 음원으로 이제 싱글곡으로 하나씩 내니까. 예, 한 곡씩 냅니다. 별밤이라는 노래는 저는 굉장히 네. 대중적인 인기를 끌 수 있겠다. 사람들 가슴에 쉽게 닿을 수 있겠다. 예, 쉽게 얘기했어요. 막 복잡한 게 싫어갖고 이제. 이런 게 무슨 드라마에 한번 쫙 깔려버리면. 아. 그 백호형 혹시 아시는 분 없어요? 아니. 제 낭만에 대하여 네. 노래가 이제 김수현 네. 선생님의 드라마에 들어가서 이제 그게 알려지기 시작했거든요. 목욕탕집 남자들인가 하는 드라마. 내가 워낙 노래가 좋았어 그때. 막 그때 그 드라마가 최고 인기 드라마였는데 딱 나왔어. 나는 나온 줄도 몰랐어요. 김수현 선생님이 어디 라디오에서 들으시고 가더는. 그래서 김수현 선생님 좀 친해지려고.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난 작년 말에. 아 그때 뵀어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제가 식사를 한번 모셨습니다. 그것도 강부자 선생님이 연결해 주셔가지고 두 분 모시고 정말 힘든 자리였죠. 엄청 센 두 분과 밥을 입으로 먹는지 코로 먹는지. 근데 음악이 드라마에서 나오면 네. 그 장면이랑 그게 오버랩 되면 시너지 효과가 진짜 상당하죠. 네. 그래서 요즘은 드라마 제작하는 분들이 직접 OST를 만들어버리니까 만들죠. 그게 그것도 낭만이 없어요. 하여튼 세상이 다 깍박이죠. 별밤이란 노래는 제 느낌으로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 생각입니다. 양의 한국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양혜승의 사랑여행이라는 노래 추천하셨어요. 제가 요 근래 만든 제가 작곡해서 준 노래. 이거 사랑여행. 양혜승 씨가 노래 잘하잖아요. 지금 이별을 했어요 얼마 전에. 좀 굉장히 뭐 우울증도 좀 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불러다가 얘기 쭉 듣고 야 그럼 신곡을 내라 아예. 그래야 그거를 오히려 더 터닝 포인트로 삼자 인생에. 그래갖고 그 얘기를 듣고 그 썼어요 가서 작사하고 다 해갖고 그 얘기를 네 얘기다 그러고 써갖고 줬어요. 그래갖고 신곡을 이제 냈죠 예성 씨. 그래서 지금 말 그대로 신곡 냄새 이제 심어둬갖고. 아 요즘 다시 지금 근자에 나온 거예요. 네네. 오 사랑 여행이라는 노래입니다. 김범용 작사 작곡. 예. 4부로 갑니다. 그대 외로운가요 산 게 힘이 드나요 모두 떨쳐버리고 우리 함께 떠나요 추억의 향기가 있는 최백호의 낭만시대 낭만시대입니다. 바람같은 사나이 김범용씨와 얘기 나누고 노래도 하고 오늘 4부까지 갑니다. 오늘 뭐 김범용씨 노래 라이브를 너무 많이 부탁을 드려서 거의 콘서트에 가까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김범용 씨에게 하시고 싶으신 얘기들 신청곡들 보내주십시오.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이나 짧은 글 50원
긴 걸 100원이든은 샵 103으로 보내주십시오. 오늘 좋은 걸 보내주신 다섯 분께 우산 세트를 드립니다. 자, 나오미님은 오빠 노래 들으니 세상 사는 게 너무 좋네요. 야, 그것도 참 의미가 있는 말씀이시네요. 예. 어떤 가수의 노래를 듣고 세상 사는 게 너무 기운이 있는다, 힘이. 네. 예, 난다. 백고 형님은 그 한참 노래하기 전인 때 네네. 음악을 막 심취했을 때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셨어요? 송창식. 아, 그래요. 창식이 형 제일 좋아했어요. 그때 노래 처음 시작했을 때 창식이 형이 막 휩쓸었죠. 그때 정말 좋은 노래 많이 만들었어요. 아, 정말 좋은 노래 많죠. 고래 사냥 뭐 왜 불러? 예, 뭐 그래서 그때는 그냥 송창식 씨 노래만 반무대에서 열심히 불렀죠. 아, 그 뭐 어떻게 보면 스승격이네. 스승이죠. 그 형님 노래를 부르면서 나름대로 제 어떤 그 스타일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아, 그렇더라고요. 저도 김종호 가수를 너무 좋아했을 때인데 내 톤에 그 닮아간다고 하는 게 이제 김범룡으로 돼버린 거예요. 맞아요. 김범룡 스타일로 똑같아지긴 어렵죠. 아, 똑같을 수가 없어. 이게 하다 보면 자기 스타일로 되는 거예요. 김종호 대단했어요. 아, 네. 너무 아까워요. 그 당시는 다 좋아했어요. 이장희, 신중현. 아, 신중현 선생님도 대단했죠. 또 그때 당시 음악이 다 저에게는 다 학교였고 스승이었고 네네. 그렇게 됩니다. 이장희 선배도 좋아했어요. 전국대 가사가 전 가사 어떻게 그렇게 쓸 수가 있지? 예. 그 왜 톡송도 있었잖아요. 뭐 너는 뭐 나에게 뭐 한 그 애와 나랑은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 그 가사도 비밀이 있었네. 그리고 어떻지? 그리고 그 별이 그지? 그 영화 주제가 또 하나 있었잖아요. 그 윤신혜 씨가 19살 때 불렀던 거. 난 아직 몰라. 19살이에요. 19살이에요. 아, 그게 이장희. 예. 이장희 선배. 히트곡이 많아요. 다른 가수들한테도 많이 좋고. 네. 그리고 뭐, 제 앵게 그 사랑과 평화 노래가 다 이장희 씨 곡이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한 번, 아, 그 뭐야. 장미. 장미소. 장미도 그렇고. 딱 꼬집어 얘기할 수 없어요. 어머님의 자장가. 네. 이런 노래들이 다 어마어마한 히트곡을 가졌네요. 아, 근데 가사들이 어떻게 그렇게 가사 쓰지? 그런 사람이 말이죠. 재능 있는 사람들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막 와 좋은 곡들 엄청나게 송창식 선배도 그때 막 지금 숨겨놓은 곡이 한 1000곡이 돼요. 만들어서 숨겨놓은. 근데 제가 가서 그럼 왜 숨겨놓느냐? 후배들한테 한 곡씩 주든지. 안 준다, 근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방법을 찾아야 돼요. 저도 곡을 좀 달라고. 김세화의 나비소녀도 송창식 작사곡이잖아. 원래 그 나비처녀였어요. 정훈이를 주려고. 그러니까, 그랬더니. 만들었네. 예. 그건 하여튼 그 천곡이 궁금해요. 아, 궁금하네. 어떤 곡들이 있는지. 그 정 안 되면 한 세 곡 정도 해갖고 짜집게 하는 거야. 좋은 부분만 해서. 그러니까 한 곡 만들어도 돼. 아, 송창식 씨 좋았고. 아. 신중현 씨도 참. 근데 어느 시기가 지나면 그게 딱 뭐라나 좀 템포가 이렇게 늦어지더라고요. 좋은 곡들 나오는. 그게 인간의 한계인가 봐요. 근데 백고 형님은 네. 그 뜨응뜨응 하면서도 네. 시대별로 다 히트곡을 냈잖아요. 그건 또 색다른 방법이야. 아, 저는 운이 좋게 후배한테 곡을 받은 게 조금씩 조금씩 이제 알려졌고. 낭만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작사 작곡 하신 거 아니에요? 네네. 네. 하여튼요. 자, 이 또 라이브를 부탁드려야 되는데 이 노래도 들어야 됩니다. 겨울비는 내리고. 네, 겨울비는 내리고 하겠습니다. 정말 독특하고 매력적인 노래죠. 라이브로 듣습니다.
내게 다가와 날 바라보는 해달픈 눈동자 비를 맞으며 우뚝 선 모습 떠나려 하는 내 님이련가 바보 같지만 바보 같지만 난 정말로 부를 수가 없어 하얀 내 얼굴 나 사랑했는데 어떻게 하나 눈물이 흐르네 바람 불어와 뒤돌아보면 당신은 저 멀리 사라져버리고 아픈 마음에 홀로 걸으면 겨울 비 내려와 머리를 적시네 난 정말로 보낼 수가 없어 하얀 내 얼굴 나 사랑했는데 어떻게 하나 눈물이 흐르네 바람 불어와 뒤돌아보면 당신은 저 멀리 사라져버리고 아픈 마음에 홀로 걸으면 겨울비 내려와 머리를 적시네 겨울비 내려와 머리를 적시네 야, 이 노래는 또 이 노래들은 매력이 있어요. 근데 김범용 씨의 참 특징이 곡들의 특징이 어떤 형태든 어떤 리듬이든 어떤 멜로디 진행이든 딱 느껴져요. 아, 네. 이거 김범용 곡이다 하는 게. 그게 굉장히 장점이죠. 그죠? 예, 단점도 될 수 있는데 장점이 더 많죠. 장점이 더 많죠. 예, 예. 김윤희 님이 전주부터, 아, 안상현 님, 아, 겨울빛 내리고 고딩 때 노트에 가사 쓰고 했는데, 와, 나오네요. 그때 당시에 통기타 그 배우기가 되게 좋아요. 코드가 딱 네 개인데. 아, 이게. A마이너거든. 코드가 그 다음에 C란 말이야. C. A마이너에서. C. 그러니까 E7 나오고 G 뭐 이쪽은 다 그거예요. 우리 예. 가족 코드라고 그러잖아요. 아, 그러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A마이너니까 C 아니면 A마이너로 많이 저기 배우잖아요. 맞아요. 그때. 그러다 보니까 그때 통기타 입문하는 사람들 이 노래를 많이 했었어요. 기타 배울 때. 네. 5264님 아 형님 겨울비는 내리고 타임머신 타고 고교 시절로 돌아갔네요. 1063님이 열무김치 단가에 하는데 범용 할아버지 나오셔서 아무것도 못하고 방송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너무 좋다요. 굿 열무김치 단가야 하는데 감성적인 열무김치가 될 것 같은데 이 대목을 딱 들으니까 이거 노래 가사에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열무김치 단가야 되는데 님 생각에 아무것도 못하네 뭐 이렇게 트로트가 안 나오거든요. 열무김치 단가야 되는데 오
그 이거 어감이 참 좋네요. 열무김치사. 하여튼요. 자, 오늘 뭐 노래를 지금 최고로 많이 했습니다. 우리 낭만시대 나와주시는 분. 그 이제 2주마다 화요일마다 이치현 씨 또 박학기 씨. 야, 김희진 씨 나옵니다. 이치현 형은 힘들다 힘들다 그러면서 평생을 하네. 노래 많이 시킨다고 거의 두 시간 가까이 하거든요. 근데요 또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야 처음엔 힘들고 그래서 안 하려고 안 하려고 그러는데 백호 형님 보고 그냥 계속 하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자기가 너무 좋은 게 많다는 거예요. 음악적으로 아, 기타도 그랬어요. 놓지 않았지. 계속 연습해야 되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한테 자 얻는 게 많다는 거야. 여기 그 와서 얘기는 여기서 얘기 안 하죠. 안 해. 여기서는 안 하죠. 네, 근데 저한테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야 내가 게을러 갖고 안 할 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계속 하다 보니까 자기 얻는 게 많다고. 그렇죠. 이게 좋은 정보를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네, 그 이치현 씨하고 박학기 씨 두 사람이 기사를 다 잘 치잖아요. 근데 아, 두 사람이 기사를 막 이제 연습 없이 그냥 무슨 곡 나오면 그냥 치는 거니까. 아, 근데 그러니까, 그게 계속 하니까 네. 늘지. 그 실력이 늘죠. 늘지. 맞아요. 출연료 깎고 이제 돈을 받든지 해야지. 아, 비밀을 하나 딱 알았지. 얻는 게 있으니까 또 그만큼 지금까지 하는 거지. 지가 좀 하기 싫어 못했지. 처음에는 뭐. 노래 안 하겠다고 너무 많이 한다니 요즘은 즐겁게. 사실은 거의 두 시간 가량을 라이브로 하는 방송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기타 치면서. 그렇죠. 그건 진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그것도 매주. 오. 2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 네, 일주일에 한 번. 오, 대단한 건데. 돈이 없어서 자 좀 못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야 하여튼 오늘 노래 많이 해주시고 자 기타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기타 치면서 노래. 네, 한번 뭐 어떤 노래를. 아 이것도 아까 이장이 얘기 나와서. 이장이가 작사 작곡한 노래. 휘파람 불었어요. 네, 그 정미조가 불렀던 휘파람 불. 아, 예, 예, 좋습니다. 기타를 치고 노래를 하고 참. 소리 나오나요? 아, 좋아요. 아, 테스팅.
가르마키 소리네요. 이 바람을 부세요. 가르마키 소리네요. 이 바람을 부세요. 김범용 씨가 휘파람을 부세요를 부르겠다고 해서 어떤 식으로 부를까 궁금했는데 완전 김범용화. 이야, 박응선님 낭만시대 출연하시는 분들은 태어날 때 기타 들고 태어나신 것 같아요. 다들 왜 이렇게 기타 소리가 좋아요? 네, 기타 일단 기본적으로 기타를 어느 정도 치는 가수들만 낭만시대 출연이 가능합니다. 김태영님, 와우, 심장 어때? 기타 소리 좋다요. 노용식님, 기타 선율의 음색이 홍어 삼합, 해물 파전, 신선로를 골고루 맛보는 기분. 우와, 표현을 기가 차게 하셨네요. 평소에 잘 듣지 못하는 노래인데 이 밤에 휘파람을 부세요를 듣다니 진짜 눈 호강 귀 호강. 이구사님. 자, 황복래님은 범용님 노래하시는 모습 정말 풋풋한 대학생 같아요. 그렇죠. 느낌이. 캠퍼스에서 정말 기타 치고 많이 했었어요. 이정숙님, 심야에 라이브 시청하니까 소시 쪽에 드나들었던 나이트 같은 거. 아이고. 김범용 씨가 뭐 그러니까 기타를 언제부터 배웠어요? 저는 중3 때인 것 같아요. 아, 중3 때부터. 네. 좀 늦게 배웠어요. 늦게 배운 셈이죠. 네. 네. 근데 그때 몇 달 되니까 초등학교 때 치던 애들보다 더 잘 쳤어요. 금세 저는 또 미쳐갖고 빠져버렸어. 매일 또 이거만 했어. 파고든다. 네. 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네, 지금도 뭐. 계속 많이 치니까 그냥 제 스타일 기타가 돼버렸어요. 그때 중학교 다닐 때 기타를 배우면서 나는 가수가 되겠다는 생각을 전혀 했죠. 없었죠. 없었어요. 그림 학교였으니까 화가가 되겠다. 네, 또 군대 갔다 와서 딱 바뀌었어요. 군대 갔다 돈을 벌어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갖고. 상황이. 네, 그래서 그림 너무 빨리 못 보는데 이거. 맞아요. 예. 50 넘어야 될지 벌 것 같은데 빨리 버는 걸 생각해야 되겠다 그래서 노래 시작. 네, 전향을 한 게 이제. 네. 네. 어떤 면에서 그때 탁월한 선택을 하셨는지. 했는데 또 이게 직업이 돼서 지금까지 하고 이제 그림을 이제 다시 시작. 아니요,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강력하게 그림을 하시라고 전하고 싶은 게 뭐 저는 전공을 안 했음에도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 네. 음악 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예, 맞아요. 여러 가지로. 네. 여러 가지 어떤 그 그림을 그리면서 떠오르는 어떤 광경에서 노래 가사도 떠오를 수 있고. 그래서 꼭 한번 해보셔서. 형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네. 바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회를 꼭 한번 해보시라고. 네, 예, 네. 그 제가 전시회를 하니까 조영남 선배가 이제 지나가시다 들어오셨어요. 전시회 몇 번째냐? 그때 두 번째 할 때인가 봐요. 저쪽에 인사동에서. 그래. 전시회를 한 5번 정도 해보면 감이 잡힌다. 그래서 내가 그림도 감이 잡히나? 생각했는데 지금 6번인가 7번인가 했는데 아직도 감을 못 잡고. 그 형님의 감이라는 게 잘 팔리는 그림에 대한 어떤가. 하여튼요. 예. 그리고 6월 27일입니다. 네. 혜연이 씨와 마포 아트센터에서 몇 시인가요? 7시? 네, 저녁입니다. 아, 저녁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예, 같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좋겠고 아까 새로 내놓은 노래. 네, 별밤. 별밤에. 그
가끔은 아주 가끔은 이런 대목이 지금도 이렇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 노래도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고 하여튼요 건강하신 모습을 보니까 부럽고 네, 형님이 건강하시면 저도 건강합니다. 저도 건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골골골 하니까 이제 남한 가족분들이 많이 걱정을 해주세요. 예, 그래서 저도 열심히 열심히 요즘 맨발 걷기도 열심히 하고 있고 네. 예,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앞으로 이 가수들한테 이 노래 이 질문은 참 제가 받아봤을 때 정말 황당한 질문이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어요? 네. 있어요. 제일 큰 계획은 이제 정말 건강관리 철두철미하게 더 잘하자. 아 건강하자. 네. 그게 첫 번째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건강... 너무 욕심내지 말고 작품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정말 진실적인 곡 가끔이라도 한 곡씩 계속 맞아요. 진짜 진실적인 노래들 마음에 있는 노래들 그렇게 하나하나 잘 만들고 활동 주어지는 대로 잘 하도록 하는 거죠. 네네. 그 제작자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그건 전혀 안 합니다. 아 이제 안 합니다. 노래하고 곡 쓰고 네, 운동 열심히 하는 거. 맞아요. 제작자라고 없어요. 하면 좀 무뎌져요. 감성이 내려. 아직 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 맞아요. 그렇게 하면 또 노예가 네. 됩니다. 네. 오늘 이구사님, 한재현님, 조경옥님, 황정은님, 나오미님 이렇게 다섯 분께 우산 세트 보내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나는 로마로 간다. 김범용 씨의 네. 마지막 곡으로 듣습니다. 오늘 긴 시간 라이브 너무 많이 부탁드립니다. 형님이 그래서 예. 건강하고 싶으니까 저는 너무 반갑고 또 오래간만에 나왔으니까 많이 해줘.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조심히 돌아가시고 또 그 공연 때 제가 시간이 되면 네.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전운전 항상 잊지 마십시오. 예,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눈 덮인처럼 평양 아 끊어진 철길 위엔 잡초만 무성해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